제주도 맛집 찾아주는 여행 에디터에 제주공항 맛집 50, 함덕 조천 구좌 맛집 40, 애월 협재 맛집 카페 30에 이어 서귀포와 중문 맛집 카페 33이 이어집니다. 서귀포와 중문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유명 자연 명소가 많아 흑돼지와 화로회, 해산물 베이스의 메뉴들이 많습니다. 소개되는 맛집들은 10여 년 이상 흔들림 없이 인지도를 유지해 오거나 최근 확고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집들로, 낯선 여행지에서 맛집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만족스런 한 끼를 채워줄 것입니다. 첨부된 지도와 기본 정보를 참조하시고 화면 아래 영상 순서와 챕터를 활용하시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쌍둥이 횟집은 20가지 이상의 전체와 양과 실속 가성비를 고루 갖추고 서귀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굳이 초밥을 무한리필하지 않아도 푸짐하고 신선한 스키다시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 집중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메인 회를 먹고 난 후 볶음밥과 얼큰한 매운탕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코스가 끝이 납니다. 수십 년간 쌍둥이 횟집이 인기가 여전한 것은 고급스러운 횟집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으며 푸짐함과 가성비, 가심비를 동시에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의 고기국수는 돼지뼈와 고기 삶은 육수를 쓰지만 올레시장 고신의 천지국수는 멸치국물 베이스라 국물이 맑고 깔끔합니다. 매일 오픈런으로 시작할 만큼 멸치 고기국수 평가는 좋습니다. 약간 굵은 중면은 식감이 좋으며 고명으로 듬뿍 올린 돼지고기는 한없이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매콤달콤한 소스에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를 고명한 비빔국수도 꼭 맛볼 메뉴입니다. 서귀포를 여행 중이라면 고신의 멸치국수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올레시장 옆 올살집 본점은 돼지 한 마리당 소량만 나오는 삼겹살, 비단살, 눈썹살, 볼살, 꽃살, 돈새살 등 6가지 부위를 비주얼하게 플레이팅합니다. 한눈에 신선함이 느껴지는 고기는 부위별로 조금씩 다른 식감과 맛을 전합니다. 계란찜, 샐러드, 무채, 파채 등 기본 반찬도 매우 다양하며 서비스로 나오는 수제 소시지와 돌돌 말린 돼지 껍데기도 인상적입니다. 골든타임 대기가 필수이며 늦은 시간까지 술 한잔 하기 좋습니다. 퓨전 한식 요리 주점 마시오름은 주택을 개조한 레트로한 공간과 문화가 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심야식당으로 고루 후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주와 재해석된 안주용 메뉴들은 일반 업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며 이름만 들어도 침샘을 자극하는 신선한 재료의 안주가 술맛을 절로 좋게 합니다.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시오름은 반드시 다시 찾게 하는 끌림이 있습니다. 서귀포 실시가지 화구는 숙성한 흑돼지를 보릿집 초벌구이 훈연으로 풍미를 더하였습니다. 초벌한 두툼한 고기는 테이블에서 다시 정성스럽게 구워 커팅하며 명이나물과 함께 기본 세팅되어 나오는 풍성하고 정갈한 반찬들은 고기 맛을 더해줍니다. 고기를 타지 않게 석쇠에 올려놓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두툼한 고기가 가득 들어간 김치찌개는 단순 입가심용 후식 수준을 넘어섭니다. 제주면 가두로 치기는 맛과 양, 비주얼을 동시 만족시키는 곳으로, 서귀포가 원조인 돼지고기와 야채를 볶는 두루치기에 푸짐한 해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흑돼지를 아래에 깔고 전복,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해산물을 듬뿍 올린 푸짐한 비주얼은 기대감이 절로 생겨납니다. 먼저 익은 신선한 해산물들을 맛본 후 양념한 채소를 듬뿍 넣고 끓이면 흑돼지 고기 맛과 시원한 해물과 양념 채소의 맛이 어우러진
명품 해물두루치기가 완성됩니다. 고기 철학이 분명한 서귀포 신시가지 돈블랙은 고기 맛과 정갈한 사이드 메뉴가 고루 좋은 곳으로, 진공장기 저온 숙성공법은 뭉친 마블링을 부드럽게 펴주어 고기 맛을 연하게 만들고 선명한 핑크색과 탐스런 비주얼로 바꾸어 굽기 전부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소금, 와사비, 특제 소스와 명이나물, 삼채, 고사리와 김치, 버섯까지 추가하면 육즙 품은 고기 맛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가성비가 좋아 충분히 배가 불러도 시그니처 후식 비빔면의 유혹은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 해물탕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정인의 해물탕은 비교나 대체 불가 등급의 해물탕을 선보입니다. 재료의 신선함과 푸짐한 양이 보여주는 비주얼에다 모든 재료를 생물로 사용하며 조미료와 별도의 간을 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친절까지 더해져 팬덤에 가까운 인기를 누리고 있어 식사 시간대는 대기 줄을 각오해야 하지만 제주 바다의 싱싱함을 맛보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다소 길며 주방 인력 부족으로 다소 늦게 나오는 불편함은 해물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는 전김밥은 10년 이전부터 서귀포의 핫플이었으며 웨이팅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김밥 하나로 제주도를 평정한 오는 전김밥은 김밥 사는 절차가 복잡한 곳으로 방문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다시 가서 픽업해야 합니다. 김밥 속 재료들을 튀겨서 말았는데 튀김으로 인해 바삭거림이 오래 지속되며 밥 아래도 고소함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두 줄 이상만 판매하며 항상 대기 줄이 길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며 재료 소진 마감이 잦습니다. 수제 맥주집 제주 약수터는 밤늦은 시간까지 술 한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활기 넘치는 오아시스입니다. 자체 맥주를 포함한 10여 가지의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으며 취향에 맞는 맥주를 고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 시음 서비스를 통해 입맛에 맞는 시그니처들을 고르거나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수제 맥주 맛은 병이나 캔 맥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신선하고 청량감이 넘치며 신선한 재료로 즉석 요리하는 푸짐한 안주와 함께하는 수제 맥주의 매력에 제대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강릉과 한국 커피를 대표하는 테라노사 제주 직영점인 테라노사 서귀포는 독특한 공간과 커피 맛을 자랑하는 인기 아플로 스페셜티급 커피를 취급하며 신맛 베이스의 커피를 기본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커피와 디저트 메뉴들을 선보입니다. 공간 철학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테라로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천정 높은 실내 공간과 정원을 실내로 연결시킨 개방성이 강조된 분위기는 커피 맛을 한 단계 더 높여주며 머무는 동안 편안함까지 더해줍니다. 제주에서도 드물게 흑돼지 농장을 직영하는 흑돈세상 수락가는 고기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곳으로 상향 평준화된 제주도 흑돼지 업계에서 10년간 꾸준한 입소문을 유지 중입니다. 목엽살, 목살, 가브리살, 항정살, 갈매기살 등의 흑돼지의 부위를 고루 맛볼 수 있으며 일반 숯보다 한 단계 높은 화력의 숯불로 고기를 고루 익혀줍니다. 정갈하고 가짓수가 많은 밑반찬은 고기 맛을 더해주며 끓어오른 멜젓에 잘 익은 고기를 적셔서 직영 농장의 고기 맛의 차이를 느껴보며 마무리는 냉국수와 김치찌개로 합니다. 서귀포항 옆 70리 음식특화거리의 동해미락은 바닷가 앞이라 2층에 앉으면 바다뷰가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세련된 플레이팅은 아니지만 서귀포 스타일로 푸짐하게 썰어낸 메인회와 여러 종류의 사이드 메뉴에 고루 손이 가게 합니다. 계절별로 선호하는 어종을 맛볼 수 있으며 알뜰 코스부터 특코스까지 바다뷰를 벗삼아 무난하게 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좌우로는 정방폭포와 천지연폭포, 새섬 등의 유명 명소들이 이어집니다. 88버거의 높은 퀄리티와 맛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호평으로 이어지면서
수제버거 마니아들에게 성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데리야끼 소스 듬뿍 올린 흑돼지 패티가 두툼한 시그니처인 88버거는 프랜차이즈 버거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진한 감동의 맛을 보여줍니다. 비주얼 좋은 플레이팅, 넉넉하게 채운 신선한 소스와 부드러운 빵, 육즙 품은 두꺼운 패티와 튀김이 인증샷 욕구를 자극하고 리뷰를 남기게 하여 88버거의 인기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모루쿠다의 인기는 별점과 압도적인 방문자 리뷰 수가 증명합니다. 서귀포에는 술과 식사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자랑하는 곳이 많으며 그중 모루쿠다는 이구동성으로 가격 대비 맛과 정성이 담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모든 메뉴의 비주얼과 가성비가 적용됩니다. 메뉴의 종류가 수없이 다양한데도 모두 고루 맛있고 평가가 좋다는 점이 놀라우며 최근에는 고등어회에 대한 칭찬 리뷰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럿이 방문하면 더 다양한 메뉴들을 시켜 서귀포의 맛을 고루 즐길 수 있습니다. 자리돔은 서귀포를 대표하는 어종으로 여름철 보목포구를 지나는 사람들은 어진이네를 찾는 것이 공식입니다. 어진이네 횟집은 자리돔 주산지 보목포구에서 30년 넘게 자리돔 물회로 이름난 곳으로 제철인 5월에서 8월까지는 그릇이 넘칠 듯한 시원한 물회를 맛보기 위해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손바닥만한 자리돔을 뼈째 잘게 썰어 된장푼 육수에 미량의 식초와 참기름을 가미한 물회는 더위가 시작된 여름철 제주 최고의 별미입니다. 25년을 넘긴 내거리 식당은 제주산 은갈치 요리로 서귀포를 대표하는 토박이 식당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문 열어 식사하기 좋은 곳이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관광객들로 테이블이 가득 들어찹니다. 매콤한 양념으로 졸여낸 살살 녹는 부드럽고 담백한 갈치조림 맛은 육지와는 확연히 다르며 배추와 단호박이 들어간 담백한 갈치국 맛도 별미입니다. 소문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라 골든타임 대기는 필수입니다. 다정이네와 오는정 김밥은 서귀포를 대표하는 유명 김밥집이며 주문 후 다시 픽업 가야 하는 오는정 김밥에 비해 다정이네는 대기가 짧고 전화 주문과 포장 배달이 가능하여 일정 바쁜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신선한 즉석 재료를 사용한 15종의 김밥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어 한번 맛을 보면 다음 여행 때도 반드시 다시 찾게 됩니다. 계란지단으로 속을 꽉 채운 김밥을 원하는 목적지에서 개봉하면 마치 소풍 나온 기분 이상의 즐거움과 만족감이 생겨납니다. 맛집 골목 아랑조울 거리의 돼지두루치기집 용이식당은 40년이 다 돼가는 노포식당입니다. 달궈진 철판에 양념한 돼지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아먹는 두루치기의 대명사격인 용이식당은 37년간 서귀포식 두루치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으며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전보다 쾌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빨간 고추장을 입힌 돼지고기에 파채와 무채, 마늘 등을 넣고 볶은 맛은 가격 대비 매우 훌륭한 맛으로 돼지고기를 불판에서 먼저 익힌 후 푸짐한 채소를 얹어 다시 볶은 후 쌈싸먹는 두루치기는 가성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줍니다. 20년을 넘긴 관촌밀면은 시원한 밀면, 수제만두와 수육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는 현지 식당입니다. 살얼음을 두른 국물이 시원한 밀면은 맛과 가성비가 좋아 점심시간이면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줄을 서며 더운 여름엔 밀면의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쫄깃한 면발, 부드럽고 담백한 수육 고명에 살얼음 뜬 담백한 육수 맛이 돋보이는 관촌밀면은 여름철 서귀포 여행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성비 맛집입니다. 20년을 넘긴 서귀포 지킴이 진주식당은 한결같이 해물 뚝배기를 끓여온 곳입니다. 전복 뚝배기와 전복죽이 대표 메뉴이며 뚝배기에 돈배고기가 함께 나옵니다. 다양한 해물이 들어가 시원한 맛을 내는 해물 뚝배기는 제주에서 꼭 맛보고 와야 할 필수 메뉴이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뚝배기 식당이 줄어들고 있어
진주식당은 서귀포에서 기억해두면 좋은 향토 메뉴 식당 중 하나입니다. 대포항 근처 꽃돼지 연탄구이는 근고기를 고집하는 대표적 흑돼지 집으로 스테이크 수준의 두툼한 흑돼지의 빼어난 맛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두꺼운 고기를 태우지 않고 속까지 고루 익혀 육즙을 살리는 것이 핵심으로 전용 공간에서 초벌구이 후 테이블 위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고기를 덜 태우고 바삭하고 촉촉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넓고 쾌적하며 개방감 있는 공간은 고기를 더 맛있게 해줍니다. 갈치는 제주 여행 중 꼭 먹어야 할 메뉴입니다. 낚시로 낚아올린 은색 반짝이는 은갈치는 조림이나 구이만을 떠올리지만 갈치왕 중문점은 독특한 식감을 가진 싱싱한 갈치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갈치 중매인이 직영하는 곳이라 중간 유통이 없어 합리적 가격과 신선도가 보장되며 부담없는 실속 세트에서부터 일행이나 식구들과 함께 테이블이 모자랄 만큼 크고 긴 통갈치구이와 돌문어, 전복, 꿀소라, 키조개, 채소에 통갈치를 넣어 끓인 해물찜까지 완성도 높은 한식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도는 단연 제주에서 가장 맛보기 힘든 돈가스집입니다. 더본호텔 옆에 있다가 작년에 호텔 정면으로 신축 이전하였지만 대기줄은 여전히 길기만 합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하며 10시부터 테이블링 예약 번호를 받아도 매장 영업은 12시부터 시작되니 대략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야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연돈을 가시겠다면 그날 하루는 중문에서 보낸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여행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문수들이 보말칼국수는 바다고동인 보말과 보말내장으로 끓인 진한 육수와 톱반죽으로 뽑은 굵직한 면이 전하는 투박하고 묵직한 맛이 일품으로 인공적 맛을 가하지 않고 자연재료에서 뽑아낸 육수와 점도 높은 진한 국물에서는 담백한 감칠맛이 넘쳐납니다. 웨이팅과 국수 삶는 시간이 길어도 굵고 탄력있는 검은 면발과 꼬득하게 씹히는 보말의 식감이 충분히 보상해줍니다. 피자 마니아들로부터 이구동성 인생피자로 인정받는 중문 외곽칼촌에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 넘볼 수 없는 맛에 퀄리티 높은 화덕피자입니다.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여 화덕에서 구워낸 피자는 느끼함과 기름짐 없이 감칠맛이 좋아 모든 테이블에서 피자 한 판을 비웁니다. 토마토 바질 샐러드 평도 좋으며 성수기 재료 소진 마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유로운 공간에서 10년 넘게 중문해서 한결같은 맛으로 인정받는 칠동가 중문점은 육가공을 겸업하는 곳이라 고기의 신선도가 함께 보장됩니다. 중문지역은 유독 규모 큰 유명 흑돼지 업소가 많으며 연탄불과 600g 단위인 근고기를 고집하는 지역으로 고기의 질과 맛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칠동가 중문점 역시 오랫동안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두툼하고 신선한 오겹살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구워주는데 고기가 익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절로 생겨납니다. 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간 김치찌개 맛도 일품입니다. 핑크스 포도호텔 시그니처 메뉴인 왕새우 튀김 우동 맛이 세간의 인기를 끈 것은 꽤 오래전부터로 비주얼 좋고 쫄깃한 면발과 통통한 새우튀김 맛이 일품이라 소문을 타면서 투숙객보다 일반 손님들이 더 많이 찾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면발은 마지막까지 탄력을 유지하며 국물의 감칠맛까지 흠잡을 곳 없지만 인적 없는 중산간이라 이동거리, 현장 사전 예약과 웨이팅 및 브레이크 타임 등의 제약이 있어 다소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한 곳입니다. 중문 외곽 여유로운 공간에 자리한 오전 11시는
가성비란 바로 이런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곳으로 맛, 분위기, 가격을 모두 충족시키는 곳입니다. 동치미국수라는 평범하고 대중적인 메뉴를 재해석하여 맛깔나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전복 볶음밥과 함께 나오는 소스의 평가 역시 매우 좋습니다. 먹기 전 비주얼도 만족스럽고 신선한 재료가 내는 맛은 먹는 내내 정갈함으로 전해져 나머지 메뉴를 맛보기 위해 재방문을 다짐하게 합니다. 제주 삼보말로 끓여낸 중문 대포칼제비에 담백 고소한 보말칼국수는 방문자의 평이 좋습니다. 특유의 녹색 국물에서는 보말 내장향이 진하며 담백한 국물에서는 바다향이 전해옵니다. 24시간 저온 숙성한 굵직하고 쫄깃한 면발은 마지막까지 탄력을 유지하며 식감을 좋게 해줍니다. 담백한 국물 아래 가라앉은 보말은 숟가락으로 건져 먹고 국물에 밥을 말면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여름 한정 메뉴인 초계국수 인기도 높습니다. 아름다운 중문해수욕장 절벽 위 오션뷰 베이커리 카페 바다바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의 아름다운 바다뷰를 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한 건물로 개방성을 강조한 통유리에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갖추었고 날씨가 좋으면 넓은 야외 공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션뷰 카페의 낭만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다바라는 사계절 파도가 높은 중문해변을 발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핫플레이스입니다. 더클리프는 중문해변의 바다뷰를 바라보며 푸른 바다와 높은 파도까지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카페이자 비치 펍 라운지바의 역할을 고루 소화해내는 공간입니다. DJ잉의 음악이 있는 분위기 좋은 멋진 실내 공간과 앉거나 누울 수 있는 야외 공간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만큼 개방성이 좋으며 칵테일과 시그니처 메뉴들도 훌륭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밤이 되면 더클리프의 분위기는 한 단계 더 뜨거워집니다. 중문의 마노커피는 커피 마니아라면 반드시 마셔볼 버킷리스트 커피입니다. 파나마, 에스메랄다, 게이샤 등 세계 3대 커피를 볶는 집으로 우리가 수십 년간 마셔왔던 커피와는 차원과 맛이 다른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두와 선별기술, 로스팅 과정을 종합해보면 그동안의 커피 상식과 맛에 대한 모든 평가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중에 하나이고요. 드립백을 구매하면 오래도록 마노의 맛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